최고의 딜을 무조건 걸어봐. 그러니까 나는 미래 누나가 주부한테 돈을 주고 알아서라도 일단은 생명권을 사. 그러면 나랑 한 얘기도 해. 전 차라리 성기가 얘기해줬다고. 응? 주부한테 내가 얘기를 하라고 성기가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그 성기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걸 너한테 얘기해도 된다고 얘기했다. 왜냐면 쟤랑 오해 생기는 게 싫어서. 쟤랑 내가. 누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누나가 아무것도 모르고 떨어지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 사실 저는. 왜냐면 나도 사실 거기서 내가 입 닦아 버리면 괜찮은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 찌질한 인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비굴한 인간이 나 살자고 남 버리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준 거야. 누나, 누나 이런 상황이야. 내가 먼저 할게. 펜트하우스로 가시죠. 네. 아, 이게 긴장되지. 아, 진짜. 2층에 들어갈게요. 자, 이 장소에서 두 분 탈락 면접권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기야. 뭐? 아주 작게 지금부터 들어봐. 나는 칠금을 앞통수 친다 했잖아. 오늘 너가 무서워졌어. 왜? 시윤이한테 접근을 할 내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너가 그렇게 강력한 딜을 해서 확 너의 걸로 만드는 걸 보고 혹시 너는 X된 놈이다 싶었던 거지. 그래서 고민이 된 거야.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시윤이한테 아무도 하지 않은 딜을 난 시윤이한테 했잖아. 그치. 그럼으로써 난 너랑 나랑 시윤이를 지금 사실 만들었잖아. 시윤이가 너 편이야. 시윤이는 내 편이 아니야. 근데 넌 그럼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너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난 양쪽에서 견제 받고 있어. 양쪽이랑 친한 거 같잖아. 양쪽에서 견제 받고 있어. 난 널 견제하잖아. 난 널 견제하잖아. 너는 가장 최고의 편에 있는 걸 뿐이밖에 안 돼. 넌 지금 당장 오늘이 무서워서 나랑 편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 제가 좀 눈치를 챘어요. 들은 것도 있고. 예. 근데 지금 가기에는 제가 너무 누구나 다 아쉽겠지만 아무런 것도 뭔가 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기엔 좀 너무 아쉽고. 저는요, 제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제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면접권 제가 생기면 좀 드릴 의향도 있어요, 정말로. 진짜 맹세합니다.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지금? 솔직히 빨리 말해야 돼, 모든 거. 이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제 룸메가. 성기? 성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누나, 지금 다들 누나가 애매해서 누나를 찍으려고 해. 얘기했어요? 네. 그것도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주구한테. 내가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를 주구한테 얘기해주라고. 얘기 안 해준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지금... 성기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은데. 아무튼간. 성기가... 얘기를 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나는 딜을 하라는 거에 대해. 그렇게 나는 딜을 하라는 거에 대해. 이것도 나하고 한명을 한국에 찾아보자고 간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가 더 잡아 먹는 거. 아, 그래서. 반다고 하겠다. 반다고. 아니야, 나 안 말해. 저도 약속해줘요, 그러면. 우리 누나도 약속해줘요. 만약에 죽을 걸 바랐어. 그럼 그 사람 살고 내가 떨어진 형들을 어떻게 떨었어? 다음날 무조건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그건 약속해. 우리 절대 떨어뜨릴 거야. 다음날 무조건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저는요, 제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성기가 얘기를 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나는 딜을 하라는 거야. 그럼 이거 여러분. 그럼. 그게 성기의 실수네.
선기예요, 본인이요? 네? 선기예요, 본인이요? 당연히 저죠. 그럼 내가 믿어도 돼요? 네. 내가 지금 선기한테 배신감 느껴서 그래요. 지금 상황이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중 스파이 된 거예요, 지금 선기가. 뭔 말인지 알아요? 왜요? 견제하려고, 네. 자기 세력 넓히려고, 네. 노한 씨 살리려고 어떻게든, 네. 나한테 안 그래도 계속 노한 씨 살리면 안 되냐, 안 되냐, 안 되냐. 네, 그랬다고는 들었어요. 네. 네. 이것만 기억하세요. 살고 싶으면, 살고 싶으면 성기예요. 두 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막판에도 배신을 해. 어? 이 아주 그냥 내가 안 가난할 때도 있어도 그 꼴을 못 본다 내가. 내가 안 가난할 때도 있어도 그 꼴을 못 본다. 닫아. 아, 열받는다. 이용 당한 기분이어서. 나한테 깜지 마. 내가 출구로 너무 믿은 게 문제였던 거야. 내 코가 섭취되던 나를 도운 것도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오지랖 떨다가 떨어지게 생겼네. 야, 출구야. 아, 너 딜이 그대로야, 아니야? 선기야, 우리 앞통수 치기로 했잖아. 이건 뒤통수 아니냐? 너가 한 거 아니냐, 뒤통수는? 내가 네 뒤통수 못 봤는데. 말 안 하기로 했었잖아, 로한님한테. 말 안 했다며. 아, 나 아, 짜증난다, 열받아. 아, 와, 패자 부활전 있어갖고 내가 살아 돌아오면 여공 사람도 다 죽고 싶다, 진짜. 이렇게 뒤통수를 보면 애초에 무서우면 무섭다고 얘기를 하던가. 아침부터 이제 떨어뜨리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 왜 떨어뜨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남한테 피해줄 게 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이 연합에서 가장 떨어뜨려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은 사실 지금 이 게임을 장난스럽게 이 미션들을 장난스럽게 만든 보상은 수고하셨습니다. 출구가 갑자기 와줘서 이걸 바꿔버린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는 그걸 좀 잘못 인식해서 혼란이었죠. 얘가 왜 이러나. 어머, 진짜. 탈락, 이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바꾼 이유는 사실 굉장히 불안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거면 어떡하지?